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8개월 만에 1000대1에서 1대1로 주저앉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에 허수가 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됐죠. 오피스텔인데 가격이 7억 간다 그러고 8억 간다 그러고 이러는데, 참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사기판, 도박판, 조작판이 벌어졌던 거죠. 그냥 안 살아도 되니까 그냥 청약해라. 청약하고 프리미엄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받고 팔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전부 다 청약시장에 뛰어들었던 거죠. 실제로 사서 거주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했던 거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사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금액이 못 됐던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분위기를 누가 띄웠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택시장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오피스텔 청약시장의 분위기도 차갑게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오피스텔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고, 할인 분양 혹은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돈좀 빌려가지고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은 천, 이천, 삼천만 원, 프리미엄 받고 판다. 이런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비정상 시장인 거죠. 함부로 그런 욕심들, 탐욕은 안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사실 얼마나 비정상들이 끼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습 같습니다. 아니, 전용 25, 53, 56, 저 좁은 곳을 어떻게 사냐라는 거죠. 분양가 얼마요? 7억 3천요. 꽤나 충격적이죠. 그런데도 작년 초에는 분양가가 비싼 오피스텔도 높은 경쟁률에 완판되는 일이 많았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이 대체로 급부상했다는데요. 중대형 규모는 아파트라고 불리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답니다. 답십리역의 지웰 에스테이트가 경쟁률이 40대 1이었대요. 7억 3천이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피스텔 매수자는 월세를 받는 걸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데입니다. 근데, 7억 넘게 돈 주고, 분양받아가지고, 저 월세 얼마나 받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7억이다. 7억인데, 3%만 쳐도, 7, 3, 21. 2100이잖아요. 4% 치면 7, 4, 28. 2800만 원 이자만 내는 게 1년에 이자 비용이라고 치면, 근데 저걸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50만 원 받을까? 200만 원 받을까? 그냥 100만 원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이 받아야.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는데,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1년에 120만 원, 그러면 3억, 3, 4억이라야 그나마 좀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7억이 넘다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과도한 가격 같은 거죠. 무리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그동안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되죠. 오피스텔만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분양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분양받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출금리 인상되고 있고요. 아파트 가격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조정받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게, 수월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을 지금 무리하게, 싸게, 아니 비싸게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3년, 4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매 시장에서 충분히 경매로 잘 알아보고,
사도 넣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뭐 월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오피텔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다니면서 비교 분석하고 알아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무리하게 분양시장만 쫓아다니면서 덜컥 비싸게 특히나 대출받아서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저기 아까 뭐 답심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역에 뭐 7억에 나왔다고 하는 오피스텔 두고 보자고요.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두고 봤을 때 그 오피스텔의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가 있을지 오며가며 나중에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답심리 뭐 지웰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오피스텔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또 뭐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근처에 가서 둘러보면서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건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한 2, 3년은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함부로 오피스텔 분양 지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하게 받을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피 같은 돈을 함부로 쉽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